그래서 그런데 아침에 교회를 도착하고 이제 교회 마당을 이렇게 걸어오는데 하늘의 별이 왠지 그렇게 오늘따라 멀리 있는 저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굉장히 신비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별을 주셨구나. 이 새벽에 새벽별을 보는 그 모습이 참 신비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신비하다는 것을 압니까? 우리는 늘 그냥 사니까, 아, 그저 늘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그냥 살아요. 그치요? 뭐 그런 거 생각할 여지가 없지 않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하늘에 떠 있는 캄캄한 그 밤에 떠 있는 새벽별에 우리 교회에 이 십자가가 그 같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야, 그렇구나. 또한 주간이 지나가고 토요일 새벽이다. 내일이면 주일이고, 또 잠시 후면 성탄절이 다가오는 12월 달이고,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우리는 너무너무 신비함 속에 살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요. 늘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공중에 둥떠 있는 마치 그런 공과 같잖아요. 그냥 그 위에 우리가 그냥 아주 바글바글바글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죠? 해를 바라보면 낮이고 또 이것이 한 바퀴 돌아가면 밤이 되고, 세상에 이게 참 신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지난 몇주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세상이 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그렇게들 믿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미련한 생각이고 바보스러운 생각인 것을 우리가 더 깨닫게 돼요. 우리는 그야말로요, 아주 신비함 속에 있어요. 그 뭐라고 말할까요?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아주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신비함 속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이걸 다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신비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도 이게 그냥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신비함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요즘 우리가 그 우주선을 쏴가지고 별들에 이렇게 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참 신비하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우주라는 것도 그냥 너무너무 작은 먼지의 하나의 모임처럼 뭐 그렇게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저 이 먼지에서 저 먼지로 우주선을 보내가지고서 그 우주선이 거기 가서 무슨 작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끔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 우주선이 큰 우주로 날아가서 그먼 거리를 가서 말이죠. 사람도 없는데 거기 가서 세상에 우주선이 자동으로 그냥 착착착 이루어지고 그것이 그 땅에 가가지고서 그 별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그게 내려가지고 거기서 뭐 온갖 그냥 장비가 나오고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저기,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쏜그 누리호라고 하는 그 우주선도 조그마한 실수 때문에 그것이 그냥 우주 쓰레기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 계획하고 했던 그 모든 것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이게 어긋나 버리니까 세상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서 그냥 최초로 쏜이 우주선이 공중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만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도 그 신비함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 사랑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지금 계세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막 나를 감동하시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막 감동을 주시면서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쫙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는 너무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그냥 추락해버리는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튕겨나서 그냥 관계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해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다 드리고 그리고 그 주님의 생명을 담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벌써 수천년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던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음부 지옥 가운데 내려가셔서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 주님 하늘에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신비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 있는 그 인생들이 호령과 같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하늘로 쫙 올라가게 되잖아.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뭐 진짜 꿈 같은 얘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저 하늘의 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이 사도 바울이요 마음속에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버리는 것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됐는데 그 모든 것,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못하고 패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했던 그 모든 심령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야, 이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수가 말이죠,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완악하고 패역하고 세상에 그 나쁜 놈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하지만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읽으시고 아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이 완악함도 우리의 이 악함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인가? 나는 이제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 죽을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경험하게 하셔서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죄가 얼마나 험악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불순종까지도 우리의 이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이렇게 깊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는 얼마나 큰 죄일까요? 정말 자신을 죽인 그 죄까지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가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영혼의 죄는 얼마나 악한 죄일까요? 그래서 끝까지 말이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으시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에 저버리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비하신 은혜 속에서 이 사도 바울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네 글자 속에 사도 바울 심령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아주 그 감격 속에서 우리들에게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인생, 내 몸뚱어리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 나를 향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것. 그래서 내가 갈 곳은 어디도 없어. 그 어떤 곳도 내가 숨을 곳도 없어.
정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앞에서 나는 그저 항복할 수밖에 없어. 나는 오직 당신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너무나 크시기에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대겠습니까? 무슨 핑계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죄악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그 모든 죄악까지도 다 품어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내가 할 것은 마치 어린 아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가 엄마의 품을 기다리듯이 그냥 양손 양발을 다 하늘로 이렇게 들고 엄마를 기다리는 모습, 그처럼 하나님, 내가 항복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 당신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우리 인생은 다 다르죠. 우리 삶은 다 달라요. 우리가 생긴 것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마음도 다 다르고 우리의 사는 환경도 다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이 인생의 고난, 시련, 눈물, 아픔,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면서 사셨어요. 우리도, 주님도 그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죠. 이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무슨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습 말고 말이죠. 이 세상이 말하는 거기에 우리가 붙들려 속아 살면 안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죽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그러셨는데, 아니 우리야, 그렇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너도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에게는 그 정도 믿음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내가 죽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 원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기 원해요. 내가 이 세상 따라 살기 원치 않아요. 내가 새롭게 되기 원해요. 변화되기 원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해요. 세상 사람처럼 세상이 원하는 그런 인생 살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13장, 14장 그걸 읽으면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상수훈을 전해주셨던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됐어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일일이 다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하늘나라로 가는 우주선을 설계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것은 얘들아 너희는 다 나의 자녀다. 너희는 나의 몸이란다. 각 사람이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은 손가락이 다섯 개, 발가락이 다섯 개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 한 몸의 지체로 만들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다 다른 직분을 주신 거예요. 다른 은사를 주셨죠. 다른 지체가 되게 하셨죠. 그런데 너희는 다 나의 몸이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지체된 자로서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너희는 나의 가족이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였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뭡니까? 너희가 너희 지체들, 너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모든 다른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나의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너희를 향하여 내가 보여준 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나의 생명 바쳐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나의 백성 삼게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달아서 이 땅을 살아나며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기억이 되고 또 새겨지게 되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화목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아름다운 삶이구나.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선이 탈락하지 않겠구나. 도중에 가다가 폭발하지 않겠구나.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달아져서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 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술로 주님을 부르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진실로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지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니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나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